안녕하세요, 루나스 사이클링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만 숙지한다면 클바링도 안하고 여러분의 무릎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클릿의 원리부터 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릿은 앞뒤 이중결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을 갈고리처럼 건 이후에 체중을 뒤에 쓸어 누르게 되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결착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릿 페달은 라이더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뒷부분이 무게추처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눌러 내리는 것이 아닌 페달과 발이 수평으로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찬다는 느낌으로 발을 움직이시면 쉽게 끼우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릿 페달, 특히 시마노 클릿 페달은 장력 조절 나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클릿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장력을 가장 약하게 세팅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사를 풀면 장력을 최저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장력 세팅이 궁금하시다면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포인터가 가장 상단에 존재한다면 장력이 가장 낮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클릿을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코를 축으로 두고 뒤꿈치를 바깥으로 돌리세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빼고자 하는 발의 위치를 내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5시 방향 즈음에 두고 꿈초를 끈다는 느낌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마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마루야, 이리 와봐. 클릿은 어떻게 빼면 됩니까? 페달을 밟고, 그러니까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페달을 비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꿈치를 밖으로 빼려고 하면 발목 바깥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페달을 돌린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고마워. 지금부터 클릿을 힘겹게 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빼는 예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릿을 발목만으로 뺀다.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인대에 데미지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클릿을 안쪽으로 뺀다. 아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발을 뽑으려고 한다. 클릿은 비틀어야 빠집니다. 그냥 들어올리려고 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클릿은 왼쪽부터 빼세요. 우측엔 사람이 다니지만 좌측엔 차가 다닙니다. 혹시나 넘어져도 우측으로 넘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클바링을 안 하는 미세먼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클바링은 이렇게 한쪽 다리를 뺐는데 반대쪽으로 갸우뚱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단 한쪽을 뺐다면 가능한 다리를 멀리, 그러니까 쩍벌남 쩍벌녀가 되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쭉 치우치게 되면서 반대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쉽죠? 그럼 오늘 이것으로 클릿을 쉽게 빼는 방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굿모닝 나이스 세이프 루나스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